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송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 9월입니다 거의 10월이 다 돼가서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번하고 거의 한달텀딱 됐어요 그러니까 기한은 맞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비교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표 보고 직구하면 뭐 이거는 얼마고 혹은 행사 가격으로 저거 얼마고 중고로 하면 이게 더 가성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새 제품 구매하시기 위한 영상입니다. 12세드 중고로 사면 더 가성비 있다고 하신 분한테 제가 얼마나 어척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13세드도 중고 구매가 능하고요 당연히 13세드 중고로 사는 게더 가성비 좋습니다. 14세드도 중고가 있어요. 나오자마자 중고가 생기는 시장인데, 어, 새 제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중고가에 자꾸 가져와서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건 맞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들 어디까지나 AS가 충분히 가능하, 가능한, 어, 국내 정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제품은 이만큼 더 싼데, 라는 얘기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댓글로 가격을 비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보 삼아, 어디에 이 정도로 싸게 팔고 있더라, 라고 남기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요번에는 주요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고, 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3D 제품은 전부 다 물량이 없습니다. 7,800 3D부터 시작해서 7,950, 7,900 3D까지 선, 전부 다 물량이 바닥나서 살려고 하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이거 언제 해결될까요? 근시일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되면 물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소량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터무니없는 가격보다는 조금 내리겠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국 가격 오름세 해결은 9000 시리즈 3D가 나왔을 때쯤이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에 계획되어 있으니, 한 1, 2개월 더 참으시면 되겠죠. 아, 9월이니까 2, 3개월인가? 두 번째, 쿨러 및 보드 선정 어떤 방식을 했나? 제가 여기 쿨러 가격 적어놓은 거 가지고 태클 거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낮은 쿨러도 되는데, 혹은 더 높은 쿨러 써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만큼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없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고객 제품 출고하고 제가 표기해두는 편데요. 인 여기 보시면은 쿨러 있죠. 이 RC 1800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또 펜타웨이브도 몇 개입니까? 요 작은 화면에 펜타웨이브도 한열개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제가 쿨러별 온도, 그리고 쿨러하고 보드가 비슷한 거일 때 체크를 해봐요. 체크해봤을 때 가장 높은 놈 지금 몇 도입니까? 91도고 가장 낮은 놈은 83도입니다. 아 참고로 여기 뭐 75도 이런 건 수냉쿨러 쓴 겁니다. 수냉쿨러 쓴게 아닌 이상 이런 편차가 거의 10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좀더 폭을 넓혀 보면은 제가 이거 13,600 KF만 한 400도 좀 팔았더라고요. 그13,600 KF 기준으로 봤을 때. 심하게는 20도까지 편차가 납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한테 넣어주는 쿨러는 이 20도 편차가 안 하기 때문에 극한으로 좋은 놈 뽑기 힘들잖아요. 평균치 얼마죠? 지금 눈으로 딱 봐도 평균치 88도 정도좀 되죠. 예, 88도쯤 됩니다. 이 88도에 걸맞는 CPU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4060ti에서 4070ti 사이기 이 때문에 고쯤일때이 온도가 나온다는 거고, 그래픽카드 온도, 그래픽카드가 4 0 8 0 4 0 9 0로 가면은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CPU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다 가늠해서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국 이 표를 만드는 거예요. 쿨러가 이 정도쯤은 가야 여러분이 뿔딱을 뽑더라도 100도 안 찍고 성능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늘도 강라인별 하이엔드 메인스트림 로우엔드에서 가장 가슴 있는 cpu는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편은 cpu, 메인보드, 메모리, 쿨러까지 전부 다 비교해 주는 편이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구간이 진짜 노답인데 3d 물건 다 없습니다. 다음 주 돼야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도 소량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량이 좀 풀려도. 그래서.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전월 가격보다는 평균가가 한 4, 5만원 정도 올라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3D 제품권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장 PC를 구매해야 된다면요. 뭐, 한 2주 안에 구매해야 된다면 솔직히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계속 비쌀 거예요. i9 어떤가요? i 9는 그냥 원래 노답이죠. 가성비가 개구려요. 이거 개구리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4700KF 때문인데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14900K를 쓰든 14700K를 쓰든 전력 소비량이 253으로 맞춰집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CPU 분량이 나지 않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업데이트를 강제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럴 경우 i9, i7 성능 차이가 너무 적죠. 지금 보시면 멀티 성능만 10%채 차이 나지 않는 한8% 정도의 격차가 나고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서드 성능은 그러면 체감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더 주고 i9 간다? 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i9은 다 즐기시면 됩니다. 9950X는 가장 높은 멀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답인 가격인데도 작업하시는 분들은 종종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천 하지 않겠지만, 이 용도에, 그러니까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쓰신다면, 살 수는 있겠죠. 어, 그렇게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가성비 구린 거는 14900. 900F가 차지했습니다. K버전과 다르게 얘네들은 전력 제한이 좀더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살 때는 무조건 i 7은 사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i9급도 솔직히 그냥 i7을 대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엔드 구간에서 가장 살 만한 제품은 14700KF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달 뒤에 신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아 이게 정말 급한 게 아닌 이상은 하인드 구간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가성비 1위는 누군데요? 9,700X가 가성비 1위입니다. 자, 이게 가성비 1위라고 쿨러 가격을 네가 과하게 낮게 잡은 거 아니냐, 포드 가격을 과하게 낮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댓글 다시 보이던데요. 어그로로 보입니다. 왜? 모든 유튜버가 2, 3만 원, 그 높게는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쿨러로 테스트를 했는데. 심지어 유튜브 뿐만 아니죠. 매체, 대형 매체에서도 그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국내로 돌아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무 성능 저하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이 정도 전력 소비량 밖에 안 나온 놈이 보드 비싼 거 필요 없겠죠. B650MK 정도만 훌륭합니다. 여러분. 전원부가 부족하지도 않고 SSD 슬롯도 m.2 기준으로 두 개나 제공해주고요. 이 보드에 이 쿨러면 충분히 2 e 0 p u 의 최대 성능을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CPU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성능이 다소 어중간하더라도, 나머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1위를 차지했네요. 1위하고 2위하고 생각보다 격차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9700X보다는 당장에 급하게 게임 성능도 괜찮고, 멀티 성능도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14700KF를 사겠습니다. 9700이 1등이긴 한데, 추천 목록에 놓긴 좀 애매합니다. 음, 다만, AMD 시스템으로 와서 다음번에 업그레이드를 더할 생각이 있다. 뭐 지금은 9,000시리즈도 나왔지만 다음번에 10,000시리즈가 나오겠죠 그때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9700X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900X 물량 없습니다 판매물 1 여러분 못 사니까 넘어가고요 14,700K가 아닌 노멀 버전 전력장 마찬가지로 빡빡이 걸려서 K하고 성능이 좀 큽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i9 노답이라 그랬죠 i7 13세대가 원래 여기서 추천 목록이었는데 요거 가격대가 좀 올랐어요 어, 보시피큰폴 올랐습니다. 4만 5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면 뭐다? 14세대 i7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추천 목록에서 빠졌다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저렴할 때 사신 분들 여전히 가성비 좋은 제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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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남은 게뭐 있습니까? 결국 이둘 중에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9700X. 생각이 없다. 당장 사고 급하다. 그리고, 뒤를 안 돌아볼 것이다. 14700KF 가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둘 다, 아무리 봐도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해서는 한두달 전부터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텔 신형이 나온다 치더라도, 어, 처음에는 Z보드만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CPU 가격도 좀 비쌀 테니까, 가성비를 보자면은, 24세대 i7을 처음 나왔을 출시 초기에 이기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신제품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서 비교해보고, 신제품 산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돈좀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 가서, 가성비 생각한다면, 이 13700KF가, 그때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신제품 나왔을 때. 뭐, 그때 조금 내렸을 때, 많이는 안 내릴 거예요. 원래 인텔은 많이 안 내립니다. 내려왔자5% 이렇게 낼 겁니다. 4%. 그때 조금 더 내려가는 14세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존버, 급하시면 이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추천드리며, 하이엔드는 마음이 짙겠습니다. 자 하이엔드 넘어가고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하고 하이엔드 사이에 있는 사실 게이밍을 생각하시고 가성비있게 산다고 그럴 때 가장 추천할 만한 라인업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에서 12세대는 그냥 볼 값어치가 없습니다. <laughs> 이거 새거갈 기준으로 사면 호구에요. 왜? 위에 가격을 보니까 14세대나 13세대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중고 얘기를 자꾸 하던데, 뭐, 중고로 사든, 직구로 사든, 얼마에 삽니까? 20만원대 사죠. 14600KF가 얘네들보다 좋은데, 그거 중고 사도 23만원? 이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23, 24. 차라리 13600KF 가서, 가성비도 챙기고, 전력 소비량도 줄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12세대, 지금 와서 i7, i9, 이런 거 가는 거는 가성비 너무 없습니다. 중골 사든, 새골 사든,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9000 시리즈, 9600.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는데, 내린 느낌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가성비 12. 어, 9600 아닌 것 같아요. 7950, 7900, 7700. 이 시리즈들도 작업 때문에 7950X나 7900X를 가신 분 종종인데, 음, 현식전에서는 14700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대 봤을 때 CPU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더 높고, 쿨러 가격 비슷하게 들어가고, 보드 가격도 얼마 차이 안는데 보시면 게임 성능은 14700K가 좋고요. 멀티 성능도 크게 처지지 않아요. 요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추천하기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다만, 진짜 말 그대로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만 7950X는 가성비가 구리지만 살 만한 것 같아요. 5700CD 음, 보드가 있으신 분들한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보드를 새로 산다면 추천하기 마찬가지로 애매합니다. 종합가성비는 4위 정도 되네요. 7000시리즈도 결국은 이제 신제품 나오고 난 뒤에는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특히 인텔의 i 7 가격이 어느 내려간 상태라서 신형이 곧 나올 거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게임 용도로 보든 작업 용도로 보든 쭉쭉쭉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i5로 봐야 되겠죠. i5는 좀 다른가요? 14600KF랑, 원래, 13600KF랑 비교해서, 13600KF가 성비 좋다고 이거 사라고 그랬었는데, 13600KF 품절입니다. 시장에서 구매하려면 못살 거예요. 지금 3 4만 적어놨지만, 이몰에서 단품 구매가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살라고 그러면은, 14600KF랑, 만원, 000원, 이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 비용으로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14600KF를 가십시오. 13000 말고요. 그래서 추천 목록이 이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더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지만, 물건이 없거든요.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높고요. 어, 7700입니다. 7700은 어떤가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보드,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 지원이 될 거고, 지금 시점에선 서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서, 멀티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은 14600K 보단 떨어지긴 하지만, 보시, 보시다시피, 보드 가격이 조금 더 싸서, 그리고 CPU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서, 그, 떨어진 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구매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면 7700. 생각 안 하시면 14600KF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찐 가성비 1위는 누군가요? 네. 7500F입니다. 가성비 2위는 7600이고요. 가성비 3위는 7600X입니다. 사실 이셋 제품 알죠? 똑같은 기본입니다. 7600X는 그냥 클럭이 조금 더 높은 놈이고요. 7600은 7500F와 7600X의 사이에 있는 클럭이고요. 7500F는 클럭이 가장 낮지만, 게임 성능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4070ti나 4060ti 정도에서는요. 게임 성능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크게 처지지 않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다만, 75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근데 그래픽카드 보통 달거 아니에요. 게임 용도로. 내장 그래픽카드 없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죠. 그래서 이셋 중에서는 7500F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19만 원, 24만 원, 27만 원으로 무려 5만 원, 그리고 7만 원 이상에 격차납니다 8만 원 격차가 나네요. 그래서 그냥 요거 쓰세요. 1, 2, 3등이지만 그냥 2, 3등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순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클릭해 놓은 애들이 여기 메인 스트림에서는 아니다. 퍼포먼스 급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볼 필요 없죠 특히 i5k 버전 아닌 어중간한 13500 14500 이런 것들은 살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가격이 이 정도인데 성능 차이가 뭐랑 7700하고 비교해도 많이 쳐지고요 13600kf 하고 비교해도 많이 쳐집니다 근데 실 구매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진짜 메인스팀 가성비적으로 PC 사고 싶다. 가성비면 PC 적당히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할때 선택하는 CPU도 안 보죠. 7500F는 여기 있기는 성능이 좀 높은 편인데요. 뭐 가격대가 여기 있는 애들하고 비슷하니까 내려서 한번더 비교하라고 뒀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밑에도 있는 이유예요. 자, 쭉 봤는데 여전히 가장 가성비 좋은 건 5600입니다. 이 5600이 CPU 가격이 13만 원이에요. 여기서 제일 싸요.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도 제일 쌉니다. 램 가격도 제일 싸고요. 얘를 이길놈이 없어요. 물론, 위에 애들이 성능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5600이나 7500, 13400,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CPU, 으, 요 정도 20만짜리 사시는 분들이, 그래픽카드 4090 쓰진 않잖아요. 4060ti, 혹은 4060 정도 쓰겠죠. 그럼, 여기서, 격차를 봐야 되겠죠. 여기 격차, 게이밍 격차 얼마 납니까? 제일 높은 놈하고, 제일 낮은 놈하고, 10%도 안 납니다. 10%도 안 나요. 맞죠? 어중간한 i5급들,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4, 5% 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비용은? 뭐, 20 몇만원 CPU 가격에. 20만 중반. 보드 가격도 좀더 줘야 돼. 메모리도 DDR5 써서 가격 더 줬는 기준으로 성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생각한다면 사실, i5는 볼, 하위 라인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러 K버전까지 가야지 효과 확 나는 거고, K버전 안 갔을 때, i5들 있잖아요. 이 노멀 버전들. 이런 애들은 성능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7500F한테도 게임의 성능이 밀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5600이나 12400F는 가성비가 비슷하진 않습니다. 가성비가 비슷하진 않은데, CPU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이 보드 가격에서 격차가 나서 그렇지. CPU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니까, 가성비 생각하면 5600 사는 거고, 그래도 조금 나은 성능에 인텔 거 굳이 꼭 가고 싶다 싶으면 12400F를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뭐다? 7500F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사이 애들 다, 뭐, 중고로 사든, 새 거로 사든, 가성비 7500F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7500F는 뭐, 중고가 없는 줄 알아요? 중고가 있거든요. 맨날 여기 라인업 중고, 특히 12600K, 중고. 그 얘기 막 꺼내는데, 12600K 중고로 사면요, 가성비가 얼마나 괜찮은데요. 그런데, 7,500f도 중고 있습니다. 이거 중고로 사면 15만원에 사요. 이거 1 5만에 샀을 때, 12,600k?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똑같이 1 5만에 산다 쳐도 저요 왜? 그냥 7,500f가 게임 성능 더 좋으니까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은, 5,600에나 12,400f, 또는 7,500f로 바로 넘어가시고, 중간라인업싹다 넘기시면 돼요. 메인스트림 보기 정말 쉽습니다. 아, 근데 저는 멀티 성능 좀필요한데 여기 애들은 멀티 성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방금 추천해준 5600이나 7500F, 12400F는요. 멀티 성능 필요하시면은, 어, 7700이나 14600KF로 바로 넘어가셔야지. 여기 어중간한 애들 가봤자 멀티 성능 별로 증가도 안 합니다. 맞죠? 7500F가 6 2예요 근데 여기 어중간한 애들 70%, 60몇 프로잖아요. 그나마 5950X만 확 높은데, 얘는 6 0만원대예요 이거 살 바에 쭉 올라가서 14700 사지. 맞죠? <laughs> 그래서, 여기는 아니면 다 패스하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목록만 사십죠그 다음에, 엔트리 및 노우엔드 CPU들인데요. 여기는. 12100F가 늘 추천 제품이죠. 여전히 이게 제일 추천 제품이긴 한데, 사실, 5600을 여기 내려서 보시면은, 5600하고 2100F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가성비. 가성비,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200은 격차 나죠. 200은 격차 퍼센트 따지면 5%쯤 될 텐데, 5%더 주고 차후에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있고, 5600은, 예를 들어 5700X3D나 5950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좀 저렴한 보드 샀으니 5 9 5 0안 된다 쳐도 5700X3D나 5800X3D 중고로 사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레모버에서 이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뛰면 멀티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35%하고 4 6 차이가 큽니다. 100불로 따지면 20% 차이가 넘죠. 그러니, 12100F 살 바에는 몇푼차이가안날 텐데. 결국 초기 투자 비용 얼마 차이 납니까? 2만원 차이 날 텐데. 15,000원 2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돈더 주고 5600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12100F도 잘 추천을 안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이 12100F한테도 지는 이런 라인업들은 볼 필요도 없고요. 다 지거든요? 맞죠? 가성비도 지고, 뭐, 절대 성능도 별로고, 집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 연하게 녹색 칠해둔 5500GT나, 4650G 같은 경우에는 APU로 내장 그래픽 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멀티 성능도 넉넉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예외적으로 추천하고 나머지는 볼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CPU 가격이 싸다고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 등수는 오히려 5600한테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늘 하는 말이 CPU를 생각한다면 5600부터 시작하시라. 다만, 56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피픽 없기 때문에, 내장 그피픽 필요하면, 5500 GT, 이 정도쯤 가시면은, 뭐 효도 컴퓨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하이 라인업, 싸다고 한들,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아, 엔트리 라인업도 딱 정리된 것 같아요. 어때요? 펴러 보니까 한눈에 보기 쉽죠. 그리고, 여기 에 들어가 있는 쿨러나 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저 그래도, 1년에 2,000대 이상 팔거든요. 아, 다 데이트 뽑아와서 집어넣은 그 제품들이니까 어떤 제품 집어넣은지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이 세팅을 와시면은 성능차 없는 마지노선 가성비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 걱정없이 가성비 비교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표는 카페에 공개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받아 쓰시고요. 받아 쓸때 여러분 수익 창출하는데 써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성조에 표를 가져다 썼다 표기 한 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